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물건 고르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뭘 고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집는 것, 그런 표현을 픽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물건이라면 things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돕다는 영어로, 그렇죠.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내가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직접, 영어로는 myself. 고르다는 pick up.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무엇을 고르다라고 할 때는 pick up 이런 표현 쓰죠. 무엇을 그것을 혹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pick it up 혹은 pick them up 이렇게 씁니다. pick up them, pick up it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I can pick them up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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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뭐뭐 할게요. 제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영어 표현은 Let m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 me. 다음에 우리가 뭐뭐 할게요. 동사를 쓰면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돕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밖에 나갈 때 등을 끄는 것을 잊지 말아라. 밖에 나갈 때, 뭐뭐 할 때,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리브, 떠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즉 바깥에 나갈 때 등을 끄다 영어로 turn off the light. turn off, 무엇을 끄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켜다 라고 할 때는 turn 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잊지 말아라 할 때는 무엇 말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다, remember. 무엇 말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to 무엇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Remember to turn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Speaking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잊지 않겠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해. 잊다라고 하는 표현. 뭘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영어로는 forget. 그것은 정말로 중요해. 정말로 really. 중요한.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그렇죠? importan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You won't forget. It's really important. Won't. Will no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잊지 않겠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해. Won't. Will not.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You won't forget. It's real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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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on't forget. It's really important.